얼망졸망한 다도해를 점화할 수 있고요. 빼곡한 편백스에 샤워할 수 있는 고흥 복례산에 왔습니다. 네, 고흥 하면요, 소록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2013년 나로호가 성공적 발사된 후로는요, 나로 우주센터가 자리 잡은 나로도가 국민 관광지로 급부상해 대단한 인기를 누린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요, 좌측으로 가면 편백숲으로 바로 가고요. 우측은 봉대산 탐방로로 갑니다. 아, 처음 숲길도요, 야자 매트가 딱 깔려있고, 오호, 숲이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야자 매트 위에가요, 버섯들이 쭉 올라와 있네. 얼마 오지 않는데 벌써 정상가 1.8km밖에 안 남았네요. 역시 섬답게요, 소사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네요. 풍선로는요, 정말 아주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오호,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아, 쉼터가 아주 멋지게 꾸며져 있는데, 아, 그것도 멋지게 폈네. 바로 우주센터 우주 전시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소사나무 천국이구만. 산불 감시 초소가 있는데 지금은 좀 폐쇄된 것 같네요. 완전 소사나무 군락지인데. 아, 이도 임없이 바위에다가 나무 붙여 1.2km가 남았습니다. 멋진 다도의 모습들이 한눈에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듣기는 탐방로가 아니라고 써져 있는데, 아, 위험하니까 밑에 길로 좀 돌리고 있네요. 네. 아, 또 멋진 전망대가 바로 나타났는데, 편백숲의 유래는요, 1920년대 고흥군 복례면 예내리 산림 개원들이 황폐화된 산림을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자 정성 들여 식재하여 가꾼 결과 울창하고 건강한 숲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삼나무 편백숲에서는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에 인체에 유익한 천연 향균 물질인 피톤치트가 가장 많이 방출된다고 하네요. 오, 멋진 바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호. 오늘 해가 상당히 떠서 더운 날씨인데요, 숲속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더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나온 일봉, 아, 금방 왔네요. 이제 봉례산 정상이 정말로 500m 남았습니다. 봉례산 가기 전에요, 조망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다도의 섬들을 얼마만큼의 섬들 전환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네요. 아, 정상 가기 위해서 약간 내려갔다가 좀 올라갈 것 같네요. 아, 정상에 상당히 올라오네요. 아주 오싹함을 느낍니다. 아무 그늘로만 가니까요, 서늘하니. 아, 여기가 천국이라 엄청 시원해 좋네요. 봉례산, 정상이 왔습니다. 정상이요, 정상석은 없고 봉화대 흔적의 돌 무더기만 가득한 봉례산 정상입니다.
청사입니다. 청사. 청사입니다. 아, 시름째를 향해서 출발. 시릉이가요? 거지 아주 배는 크기입니다. 배. 아, 계속 지금 실험자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가운 화장실도 있고요. 우측으로는요, 갑자기 군 보안 시설이 있다 보네요. 바로 좌측으로 편백 스프로 접어들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인도길을 또 걸어서 편백 스프로 것 같네요. 나로도 팽백숲은요, 얼마 전까지도 세간에서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숲이었으나 근처에 나로도 우주센터가 들어서면서 TV와 신문에 약간씩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직경 80cm, 수고는 20여 미터나 되는 커다란 나무들이 빽빽하고요. 집 뒤로 돌아가 작은 겨울을 건너 숲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팽백이 많은 숲은 대체로 어둡고 나무가 드문 곳에 이르러서야 하늘이 보입니다. 이 숲을 건너면 시름째로 오르는 넓은 길과 만나게 됩니다. 뱀 보세요, 뱀. 엄청난 편백나무네. 해동물도 아주 시원하게 아주 흐려합니다. 아주 표정이 예쁘네요. 등산 느낄 마다 아주 그림이네, 그림.